오, 여은아 꽃게가 왔어. 살아있어요? 아니 야 움직여 움직여. 진짜 움직이면 어떡해. 어때? 맛있다. 아빠 나 얼른 그러면 꽃게 촬영 좀 할게. 언니 같이 들어갈래? 같이 들어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나갈까 여은이? 아니요. 여은이도 이거 먹을 거야? 네. 대발자한테 호소 좀 해요.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돌릴 수 있어. 여은이 기분 안 좋으면 그냥 밖에 있어도 돼. 아빠가 이따 따로 줄게. 들어올 거야? 알았어. 간장게장 먹어볼까. 미슐랭에 소개됐다는 게장 한 마리에 35,000원인데 과연 맛도 그럴까. 구독해주세요. 미슐랭에 넣은 간장게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그 밥도둑 스페셜을 했는데 오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더 맛있는 간장게장이 뭐가 있을까 보다 보니까 미슐랭에 소개가 된 간장게장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마리에 35,000원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는데 이번 네 마리를 시켰거든요. 근데 한 마리는 이제 아내에 주고 요 세 마리는 먹으려고 네, 깠습니다. 여은이 꽃게 먹어봤어요? 옛날에. 근데 이런 꽃게는 처음 먹어봤지? 어? 요 조그만한 거 줄까? 아기 꽃게? 여기 이렇게 짜서 밥이랑 줄까요? 그만 먹을래? 또 자요? 깨는 뿌리고 싶어. 깨 한번 뿌려보고 싶어? 아빠는 좀 더 큰 거. 와, 조금만 뿌려줘. 많이 보여주고 싶어. 됐어요. 됐어. 됐다고요. 여은아, 깨 많이 뿌리니까 엄청 맛있어. 여은이도 뿌려서 먹어볼래? 그냥 계속 있을래. 그냥 거기 계속 있을 거야? 와, 이거 어떤 맛이냐면 그 저번에 먹었던 간장게장은 약간 청양고추 같은 게 들어간 칼칼한 그런 맛이었거든요. 근데 얘는 엄청 마일드예요. 아까 여은이가 먹었는데도 원래 약간 후추 맛만 나도 막 이렇게 해서 막 물을 찼는데 그냥 먹을 정도로 굉장히 마일드한 맛이에요. 그래갖고 약간 저는 처음에 간장만 이렇게 딱 먹었을 때 약간 그 장조림? 여은아 심심해요? 아까 잠깐 밑에 그릇에다 내려놨던 이 개들 다리에도 살이 엄청 많아요.
여은이가 뿌린 깨들 아직도 막 밑에 있어. 이거네. 와. 아니 제가 이걸 먹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뭐랑 먹으면 맛있을까요? 고민을 막 했는데 다 약간 이 맛있는 간장게장의 맛을 해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냥 깨만 솔솔 뿌려 먹자 했는데 아니요. 엄청 맛있는데 그 간장게장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고소함이 딱딱딱딱딱 추가돼서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. 와. 비벼봅시다.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음료수를 안 갖고 왔네. 여은이 물 좀 빌리자. 맛있네요. 근데 이게 그렇게 써 있더라고. 요거 간장 버리지 말라고. 그리고 뭐 비벼 먹거나 아니면 요리할 때 쓰라고 써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간장의 양이 그래도 락앤락통의 반 이상이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게 한 마리 먹고 그 간장으로 뭐 그래도 밥을 좀 여러 번 해먹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비싼데 일단 근데 맛있어.
아, 여은이 왜요? 아, 꽃게를 좀 더 달라고요? 여은, 아빠가 다 먹어서 여은이가 이거 씹어 먹어야 돼. 왜요? 나가면 이거 또 달라고요? 네.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미술여행에 나온 간장게장 먹어봤는데 35,000원 비싼데 그래도 한 번쯤은 시켜 먹어볼 만한 그런 간장게장이었습니다. 저는 또 생각날 것 같아서 큰일 났습니다. 맛있네요. 사실 이거를 저희 그 번역가님이 추천을 해주신 거거든요. 그분 집 근처에 여기 식당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뭐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었다. 한번 드셔보세요. 이렇게 해서 저도 한번 이번에 시켜봤는데 일단 매우 맛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여기도 인사할까요? 안녕. 안녕. 안녕히 가세요.